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. 아홉 번째 시간은 일년음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년음은 말 그대로 사분음표를 치는데 손만 치는 게 아니고 1, N, 2, N, 3, N, 4, N에서 N 자리에 킥을 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1, 2, 3, 4는 오른손, N자리는 킥을 치는 사분음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분음표를 친 후에 기본적인 리듬 하나 궁치딱, 쿵, 궁치따치, 궁치딱, 쿵, 궁치따치 이 두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분음표, 메트로놈 60에 맞춰서 사분음표를 칠 때 잘못 치게 되면 숫자로는 따우쿵이 3자리가 되죠. 킥이 치는 손은 숫자로 따졌을 때 1, 킥은 3이 됩니다. 따우쿵. 그래서 제가 소리를 따우쿵, 따우쿵 이런 식으로 소리를 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치게 되면 따를 치고 원, 이 자리를 킥을 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. 원, 이, 에 자리에 킥을 쳐야 되는데 원, 이에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원, 이에 치는지 원, 이, 에에 치는지 그 간격을 정확히 치려면 이 오른발, 오른발이 원, 엔, 투, 엔, 쓰리, 엔, 포, 엔 이렇게 쳐야 됩니다.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치게 되면 원, 이 자리 원, 이, 두, 이, 쓰리, 포, 이 자리를 치게 됩니다.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배울 리듬 또한 궁, 치, 따, 쿵, 궁, 치, 따, 치예요. 그러면 투, 엔, 투, 엔에 정확히 지금 사분음표 이 연습한 부분을 그대로 접목을 하면 잘 칠 수가 있겠죠. 빨라지지 않고요. 리듬을 치게 되면 50이라는 템포에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50이라는 템포에서 쳐보았는데 궁치 따우 궁 궁치 따치 이 타점이 정확히 치려면 어떻게 이 왼발 원 N 자리를 정확히 맞춰서 쳐야 된다. 이제 앞에서 배운 스트로크들이 지금 저희가 한 5개 배웠잖아요. 그러면 그 스트로크들을 또 응용 모아 모아서 치는 겁니다. 모아 모아서 뭐 한 박자 필인을 하든 뭐 두 박자 필인을 하든 세 박자 뭐 네 박자 필인을 하든 뭐 기억이 안 난다. 그러면 1, 2, 3, 4, 5, 6 오늘까지 6개입니다. 그 6개를 숫자를 정해놓고 연습을 하라고 말씀드렸죠.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메트로놈 60에 맞춰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박자 필인을 건너뛰고 세 박자 필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.
왼발을 4분음표를 하면서 느린 비트를 치니까 조금 어렵긴 하네요. 70 정도 템포에서 또 한번 쳐볼게요. 여러분들이 이 템포에서 자신이 있다 그러면 5 단위로 연습을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. 75, 80, 85, 90, 95, 100, 뭐100 이상도 칠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원래 이렇게 느리게 치는 템포가 실은 어렵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서 리듬을 칠때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 킥을 칠때 대부분 오른손을 쳤을 때 이렇게 세게 들어가요. 세게 치게 됩니다. 물론 리듬을 칠때 오른손을 거칠게 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오른손에 좀 힘을 빼고 기본 두 번째 박자, 네 번째 박자가 액센트를 왼손이 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오른손도 똑같이 액센트를 넣어주는 겁니다. 강하게. 그래서 손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강세로 얘기하면 중, 중, 강,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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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, 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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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, 중. 이렇게 치는 것도 정말 어렵거든요. 연습을 해 가면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 가면서 한번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멋지게 드럼을 칠 수가 있습니다. 물론, 원, 투, 쓰리, 포. 강세를 넣어서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. 곡에 따라서, 곡 장르에 따라서 이렇게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. 여러분들이 치는 거 말고 느리게 치던 빨리 치던 항상 오른손과 왼손은 중중강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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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중강중을 지켜가면서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제가 메트로놈 100에서 한번 쳐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템포를 올려서 치시고요. 오늘 배운 사연음에서 따우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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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우쿵. N자리가 킥이 정확히 맞아야 쿵치, 따우쿵, 쿵치, 따치 칠 수가 있다. 그렇지 않으면 쿵치, 따쿵, 쿵치, 따치, 쿵치, 따쿵, 쿵치, 따치. 이렇게 왼발에 맞춰서 킥을 정확히 밟지 않게 되면 이 원이 에나, 투이 에나, 쓰리 에나, 포이 에나 원래
원이 n, n 자리에서 킥을 밟아야 되는데 원이, 투이, 쓰리, 포이에서 킥을 밟는 거거든. 원. 이러면서 이도 아니고 n도 아니고 그 사이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박자가 막 빨라지는 거예요. 이 왼발에 n 자리에 킥을 정확히 밟고 쓰리 또 정박에 킥을 정확히 밟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만이 리듬이 궁치 따 궁치 따치 궁치 따 궁치 따치 리듬을 정확히 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각자 연습들을 열심히 하셔서 멋진 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. 불가능은 없다. 얻게끔 확실히 책임져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